방북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앉은 것 말고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메밀 국수. 아, 메밀. 네. 입보다 코를 먼저 갖다 대는 사람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메밀국수에서 메밀 향 나는 건 당연할 터. 다른 메밀국수 향 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진하지가 않죠. 우리가 고향이 강원도. 옛날 어렸을 때 먹어보던 그 향이에요. 뭔가 고소한 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진한 메밀향의 비밀은 신선한 메밀가루. 그리고 100% 메밀이어도 향과 면의 탄력을 올려주고 100%요? 또 100%의 신선한 메밀로 만들어 구수한 향을 그대로 머금었다는 메밀국수. 진한 메밀 향과 맛에 두 번 반하고 만다는데 100%면 잘 끊어질 텐데요. 외국인도 먹자마자 엄지 손가락부터 지켜 세우고 젓가락질은 좀 서툴러도 오케이. 살찌네. 살죠? 되게 원래 이렇게 입에서 그 뚝뚝 끊어지는. 그러니까요. 쫀득쫀득하다. 이게 밀가루하고 달라서 부드러워가지고 조금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끊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먹으려면 끊어야 돼요. 메밀면이 아닌 것 같아요. 쫄깃쫄깃한 느낌이 약간 나요. 신기하네요. 100% 메밀면은 가질 수 없다는 탄력과 쫄깃함, 그 고정관념을 한 방에 무너뜨린 고탄력 메밀면발이 어떻게 만든 걸까요? 그 대단한 일을 해낸 챔피언을 찾아 주방으로 간 제작진. 빠른 손 놀림으로 메밀국수를 만들고 있는 한 사람. 혹시 오늘 주인공 맞으세요? 네. 메밀과 사랑에 빠진 청년 민성훈 챔피언. 사장님, 그 메밀국수 그 쫄깃한 면의 비법이 뭐예요? 아주 잠시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이거 진짜 비법이죠. 네네. 비법을 가르쳐준다며 앞치마는 왜 풀러요? 저희 메밀사로 가야죠. 어? 가게 근처 재래시장을 찾은 챔피언. 네, 사장님 메밀사로 왔어요. 네. 아, 여기구나. 시각, 촉각, 후각 총 동원해 메밀 상태를 일일이 스캔하고 확인하기 시작한다. 네, 겉표면이 갈색으로 되면 조금 더 산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서 향이나 풍미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덜려문듯 초록색을 띠는 것이 신선한 메밀 되시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요거 메밀 좋은 걸로 네. 300kg 제공 부탁드릴게요. 네, 예. 사장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보고 좋은 물건 확인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꼼꼼하게 고르시는 네.